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주의를 허락하시고 참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이 예배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찬송가처럼 당연한 것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을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고 좌정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기경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었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며 듣고 아멘으로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 분도 역시 귀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으로 온전히 올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를 보면은요,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를 굳이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전반부에는 예수가 누구인가, 후반부에는 그 예수는 왜 오셨는가, 그것이 복음서의 큰 주제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도 역시 전반부에는 예수는 누구인가, 후반부에는 그 예수는 왜 오셨는가, 그 오신 예수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대답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넘어지기도 하고 한 번씩 나약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모든 인생을 마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세관에서 사무보는 세리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 하던 사무를 접어놓고 그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마태입니다. 이 마태가 한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유대인들한테 모든 유대인들한테 예수는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관에서 세무를 보면서 얼마나 이런 행정적인 것, 사무적인 것이 발달했겠습니까? 그래서 족보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서 기록했던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는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 다윗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이요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다. 이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이제 족보가 계속 나옵니다. 이 족보를 계속 볼 때마다 그것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구나. 저 예수가 바로 이 족보대로 이렇게 흘러온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져서 우리의 구주와 메시아가 되는 바로 그 구세주구나. 그것을 지금 쭉 기술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저가 저희 백성과 함께 있다라는 바로 이사야서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분이 바로 예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에 넘어가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미가서 5장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대로 태어난 그분이 바로 예수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사람이 아니죠. 왜? 나사렛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로마의 황제가 갑자기 호정령을 내렸어요. 이 사람은 무슨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내렸겠지요. 호정령을 내리는 이유는 이제 사람들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걷고 두 번째는 군대에 나갈 인원들을 전부 동원해서 제대로 이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자기는 그래서 호정령을 내렸는데 실은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실은 미가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기 위해서 그 배부른 만삭의 몸을 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마구간에서 출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건이 뭐냐? 그 장소까지도 예언하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했지 않냐?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약속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다. 3장을 넘어가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메시아가 오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하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메워지게 하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왔는데 그것이 바로 그 소리가 있으리라고 했는데 그 소리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지 않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요.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사탄이 정말로 사탄은 이때 놀랬을 거예요. 어떻게 사탄은 굴러떨어져서 사탄이 됐지만은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모시고 섬겼던 천사장이거든요.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찬양했는데 세상에 자기가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로 굴러떨어져서 그대로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가 인간이 되어 오냐고요. 인간이 되어 왔다는 사실이 이 사탄은 기절할 지경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정말로 기가 막히죠. 여러분 남자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죄성이 그대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 속에 성령으로 잉태해갖고 열 달을 똑같이 인간과 똑같이 열 달을 태아로 있다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가 청년 시절을 보냈다가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구원받게 된 이 사건. 그러니까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칠 것이야.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누가 여자의 후손일까? 누가 여자의 후손일까? 그 여자의 후손을 빨리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가인하고 아벨을 보니까 아벨이 여자의 후손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의 시기심을 충동질해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잖아요. 이 일을 계속해 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계속 지금 역사가 흐르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왔네. 야, 미칠 지경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4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고 나니까 사탄이 서천히 와가지고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사탄이 교묘한가를 보시면 돼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그때 사람들은 예수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밖에 몰라요. 그런데 사탄은 알아. 이 예수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 놓으니까 당신도 알고 나도 알지만은 인간들은 몰라도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라는 것을 당신도 알고 나도 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당신한테 지금 매우 해서는 안 될 짓을 시키고 있다. 어떻게 성자 예수를 인간으로 보낸 것까지도 기가 막혀 죽었는데 40일을 줄여? 40일 동안 인간으로 왔으니까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40일을 굶주리도록 그대로 방치하는 당신의 성부 하나님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당신한테 가혹한 일을 지금 시키는 분 아니요. 그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사탄이 우리한테 와서 은근히 뭐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지요. 열심히 일을 하지요. 그러면은 사탄이 와갖고 뭐라 그래요? 너 부모는 너한테 너무 가혹한 것 아니야? 쟤는 몸 약하다고 맨날 봐주면서 너는 맨날 의식이잖아.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네 직장에서 너는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데 너무 지금 너한테 가혹한 것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을 어쩌든지 박차고 발로 차버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탄의 미혹이에요. 그러면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 그 능력 있지 않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 이 돌 갖고 떡이 되게 해서 일단 배고픈 것부터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지 떡은 필요 없다고 안 했어요. 괜히 믿음 좋은 척 하면서 떡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떡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가 떡도 있고 고기도 있고 하는 것이지 말씀은 던져버리고 오직 떡으로만 사는 것이 살아야 돼 하고 오직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 떡, 그것만 바라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고 그와 반대로 극단적으로 떡은 필요 없어 말씀으로만 살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양극단은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양극단은 이상하게 변질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 따라갈 우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양극단이에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는데 전부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세 번 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을 때 더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오. 그러면은 시편에 보니까 천사들이 당신 발을 살짝 받아준다대?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비가 꽃밭에 앉은 것처럼 살짝 앉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당신의 이름이 올라가겠습니까? 두 번째 미혹은 뭐 첫 번째는 재물에 대한 것, 가장 시급한 물질에 대한 것이어서요. 두 번째는 뭡니까? 명예에 대한 거예요. 이름을 올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유명해갖고 이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도 내가 살아있는 어떤 작은 한 그룹 안에서도 기어이 내가 잘났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지고 인정받으면 교만해지고 인정 못 받으면 열등감 느끼고 이것으로 계속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두 번째.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산에 올라가서 천하 열국을 한순간에 보여줘. 뭐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한순간에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만 해. 그러면 다 줄게. 그러면 여기서 사탄은 뭐예요? 엄청 경배받고 싶어.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맞짱뜨고 싶다고 한 것이 사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도 좀 경배 좀 해줘.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가 와갖고 저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라고 막 하고 경배받으려고 하면서 짐승의 표를 전부 다 받으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해. 매매를 못하게 하니 요즘 같은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돈 10원 하나도 안 쓰고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매일 쓰다시피 해요. 하다못해 전철 하나만 따도 찍 하면은 천 몇백 원 나가는 거죠. 잠깐 일하다가 식용유 떨어지면 앞에 슈퍼 가서 그거 사갖고 와야 붙인 게 하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경배하게 함으로 그러니까 이거 다 줄게. 이 모든 세상의 열관음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만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럽니까?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할지니라. 그러니까 물러갔어요. 자, 이 세 가지 시험을 보면서 사탄이 오늘날도 사탄은 창의적이 못 돼요. 그래서 맨날 하던 짓거리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유혹하던 방법, 예수님 유혹하던 방법,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방법 그대로 써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천 년 동안 이어내려온 그 문제가 이미 기출 문제예요. 이미 기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또 못 풀어. 또 실패해. 맨날 넘어가는 거예요. 너도 넘어가고 나도 넘어가고. 이 세 가지의 시험을 4장에 써놓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는 너희들아, 네가 예수와 연합해서 살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면 너도 넉넉히 사탄의 시험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시험 이기죠. 명예의 시험 이기죠. 경배해야 되는 최고 인생에 살아가면서 막 추앙받는 그야말로 성공과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 이 시험을 우리도록 이기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겼다는 샘플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서 전반부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는 뭐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모든 사람에게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을 지내갑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앞에가 가이사라가 붙지요. 그러면 가이사는 옛날에 로마 황제 시저예요. 시저. 우리 시저라 그러면 다 알지요. 시저를 가이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저 라틴어로. 그러면은 이 가이사가 앞에 붙었다 지명이. 그러면 이 도시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그게 이제 분봉왕은 헤롯이었는데 헤롯이 있다가 자기 아들 빌립이라는 자기 아들한테 이 도시를 줬어요. 네가 한번 통치해봐라 하고 줬고 그리고 이 도시는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집니다 해서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요. 그곳에. 그리고 수없이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 찬 곳이에요. 많은 곳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왜 하필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내올 때 딱 서가지고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아이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어디까지는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 선지자 중에 하나. 지금으로 하면 뭐예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로까지는 인정해 줄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은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내 구주, 내 하나님이라고는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2000년도 전에 중동의 한 이스라엘 작은 도시에서 세상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것은 믿을 수 없어. 그것까지는 못하겠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훌륭한 사람, 좋은 교훈을 많이 남긴 사람 그 정도는 인정해 주겠다 그래요. 제가 그 전에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이제 쭉 저는 이제 평신도 때 계속해서 거의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시켜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해줄 때는 성경이 얼마나 이야기가 많습니까? 이야기를 해주면 재밌게 들어요. 그때 우리 동네 어떤 아줌마도 이렇게 이제 나하고 둘이 이제 걸으면서 이제 살짝 내가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이고 선생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에 교회를 다녔을 텐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복음으로 들어가지요.
복음으로 들어가면은 예수가 구주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면은 딱 그때부터 듣기 싫어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와.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하나로까지는 내가 인정을 해주나 그러나 예수가 내 구주라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부담되는 소리를 자꾸 했었냐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내 인생 멋지게 살 텐데.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니까 예수님 있다가 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와 여기서 세 가지요. 첫째는 예수가 내 주라는 거예요. My God, My Lord. 예수가 내 주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예수가 내 주가 아닌 사람은 여러분 교회는 와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내 주요. My God, My Lord.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내 구세주고 내 메시아요. 내 인생과 내 죄를 모두 다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셨어. 지금도 주님은 살아있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른 종교는 죽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죽은 신을 섬길라니 열심히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선행도 해야 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착한 짓 해야 되고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그것이 다 죽은 신이요. 그렇게 해서 어떤 곳에 도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기독교는 그것하고 정반대지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어디까지 선행을 해야 하나님한테 가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개구리가 우물에 있는데 어느 날 보니 저 하늘이 너무 멋져. 그 옆으로 날아가는 나비하고 잠자리가 너무 멋져. 나도 저렇게 한번 하고 싶어. 거기서 아무리 깡충깡충 뛰어봐야 조금 힘 있는 애는 조금 높이 뛸 것이고 조금 힘 없는 데는 조금 낮게 뛸 것이고 그 짓을 계속해. 그러면 그때 우물 위에 있는 누군가가 긴 나무판때기 하나를 거기다 딱 갖다 놔줘. 그러면 걔가 그걸 딛고 깡충깡충깡충 뛰어 올라와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 차이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종교가 자력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가 선행을 쌓고 내가 도덕을 쌓고 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경지에 도달하겠다는 것은 꼭 뭘 것 같아요? 개구리가 조금 더 착한 사람은 조금 더 높이 뛰어 조금 더 아닌 사람은 더 낮게 뛰어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여러분 여러 번 말했지요. 내가 곧 길이요. 그것은 우리는 그렇게 써줬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은 오직 유일한 길이요. 정관사 더가 붙은다니까요. 여러분 정관사 더가 붙어 더 웨이요. 더 웨이. 유일한 그 길.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이 개구리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널판지 노릇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널판지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아버지께 올 자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이름을 이 세상에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서 말했고 내가 곧 그 길이고 내가 곧 그 생명이고 내가 곧 그 길이고 진리요 내가 곧 진리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종교는 다 똑같은데 다 착하게 살고 좋게 살라는 것이 교훈인데 왜 기독교인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고 석가모니는 안 된다 그러고 공자도 안 된다 그러고 왜 그렇게 독선적입니까?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요즘 사람들은 전부가 다 다원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너도 맞고 나도 맞고 You are okay, I'm okay. 우리 모두 다 okay. 그렇게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살아가는 거지. 기어이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독선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가 제대로 전도가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말이 맞은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중병에 걸렸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는데 그 약에 특효약이 딱 하나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약의 특효약, 그 병의 그 약은 그 약으로만이, 그 치료법만으로만이 이 사람이 살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안 돼요. 지금 암 걸려있는 사람한테 의사가 기분 좋으라고 아이고 그냥 빨간 약 대강 발라드릴게 가셔서 그냥
푹 잘 먹고 잘 지내세요. 아이고 그냥 소화제 드시면 돼요. 그러면 되냐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딱 필요한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이 암에 필요한 수술도 해야 되고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보고 아니 당신은 의사가 왜 그렇게 독선적입니까? 그건 뭐 대강 아무렇게나 하라 그러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라 그러지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고요. 진리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진리는 누구하고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하니까요. 예수님이 있다가 너무너무 기뻐갖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가르쳐준 것은 혈육이 아니고 바로 내 아버지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잘 봐요. 바는 아들이란 소리예요. 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냥 시모나 하면 돼요. 예수님이 네가 베드로다 했기 때문에 베드로야 해도 되고 시모나 해도 되는데 거기다가 뭐 아버지까지 붙이냐고. 우리로 하자면 먼자의 둘째 아들 된 아무개야 이런 셈이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복이라는 것이 뭔가 보세요.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내 온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인류대학 나온 것이 복이 아니고 돈 수백억 갖는 것이 복이 아니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는데 네가 무엇이 복 있는 줄 아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네 모든 삶으로 네 모든 고백을 통하여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이다. 그러면서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아무리 해도 네 아버지 혈통으로는 이것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통으로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복음을 계시를 해줄 때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하나님이 예수가 내 구주구나 하는 것을 계시를 할 때 비로소 내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혈통이 아니고 네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네 마음을 열어가지고 네가 그것이 믿어지게 된 이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을 하셔요. 약속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베드로야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했지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라지는 중요한 성경 해석이여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에요. 그러네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고백을 했어도 나중에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뭐예요? 네가 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유니버설 처치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고백을 한 사람, 미국에서 이 고백을 한 사람, 한국에서 이 고백을 한 사람, 러시아에서 이 고백을 한 사람, 이 모든 고백들의 공동체가 안 보이는 교회예요. 유니버설 우주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한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교회는 지역적인 교회지요. 그리고 가장 작은 교회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우리 한 개인이 가장 작은 교회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고백 위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심으로 없는 사람 예수가 내 구주고 그리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나를 구원한 구세주 메시아고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와지지 않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같이 와서 앉아있어 달지라도 교회의 교인이 아니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너는 교회에 몸만 와서 앉았지 너는 지금 교인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나는 그 고백이 안 이루어졌는데 저는 오래전이었어요. 오래전에 이제 우리 남편 제가 이제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잖아요.
이제 세례를 받으러 이제 그때 아마 저 유건이 아빠가 한 두 살이나 세 살이나 될 그때쯤 됐을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가서 이제 문답 뭐 하고 이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몇 분이 딱 앉아가지고 문답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 세례식 하는데 오늘 그래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한동안 조용하더라고. 그러더니 뭐라 건 줄 알아요? 도저히 못 믿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연세 드신 분이야. 장로님이 그러면 세례를 못 주지. 내년 1년 더 기다리고 열심히 한번 성경도 보고 하면서 믿어보시오. 저는 오래돼갖고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1년을 재수하고 세례를 재수하고 그 이듬해에 세례를 받았던 나는 다 잊어먹었는데 며칠 전에 그 얘기를 가면서 나 그때 그랬었어. 그래서 내가 그러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심령을 주장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해놓고 나서 베드로야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앞자리에 앉고 아멘 아멘 해도 그 사람은 실은 하나님 보기에 너 아직 교인 아니다. 너는 아직 교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을 보십시오.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이 세상은 음부의 권세가 가득 찼다 그 소리예요. 그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개인적으로도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도 공격하고 나라도 공격하고 이렇게 음부의 권세는 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던 그 사단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이 세상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음부의 권세가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 모처럼 교회 한번 가볼라 그러면 어쩝니까? 딱 그날 뭔 일 생겨. 그날 뭔 일 생겨서 도저히 교회 못 가게 딱 만들어버려요. 모처럼 내가 구역예배 한번 가볼란다 그러면 그때 딱 시어머니가 올라오셔버려. 이런 식으로 이것이 간단하게는 내 개인,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진 음부의 권세예요. 그 음부의 권세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뚫고 지나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뭔 약속을 하셔요? 네가 이 땅에서 매냐? 그러면 그 맨 것을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푸냐? 그러면 그가 하늘에서도 푼다는 거예요. 자,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를 해 하나님 앞에 이걸 맺버려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듣고 그 선포를 듣고 매버린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듭시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옛날에 와서 보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술, 담배가 문제예요. 중국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술을 먹을 만큼 딱 먹으면은 딱 끊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술을 몇 잔 먹고 끊고 이런 것이 보편화됐는데 한국으로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술 문화가 고주 망태가 될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코가 삐뚤어지도록.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자식들 두드러 패. 거기다가 그릇 내 던져. 그래서는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매버렸어요? 술, 담배 하지 말자.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것을 선교사들이 매버렸어. 그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그것이 매여 있는 거예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도록까지 이 교회에서는 술 먹고 담배 먹는 것을 선교사들이 매버렸다고 말. 그것이 맨 것이요.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가 개척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개척이라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그냥 음식 장사 같은 상대가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신앙의 수준이 다 달라요. 자라온 환경이 다 달라요. 신앙 칼라가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님하고 더 가깝게 해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교회고 그 지도자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으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딱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는 계속 사인도 주고 암시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그러면은요 열 가정이 목사님 나 목사님하고 같이 개척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로 매버린 거예요. 그걸 열 가정이 안 되니까 좋지 안 하면 되니까. 그러는데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 속에 너 아홉 가정이면 안 할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두 가정이면 안 할래? 그럼 안 하지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고 저하고 비기겠습니까? 너 아홉 가정이면 안 할래? 그러면 아이 한 가정 모자라는데 해야지. 그래서 아이 그거 하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일곱 가정이면 안 할래? 아 그거 해야지요. 그러면 다섯 가정이면 안 할래? 아 해야지요. 그러면 세 가정이면 안 할래? 그러니까 역시 해야지요. 그러니까 내가 열 가정이 돼야 하겠습니다 하면 내가 그걸 묶어버렸지요. 세 가정이면 안 할래? 해야지요. 그럼 내가 풀었지요. 내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그 묶임을 인정을 해줘요. 내가 풀면 하나님이 그걸 그 푸는 것을 인정을 하셔요. 그걸 풀고 나니까 하나님 세 가정이어도 하고 두 가정이어도 하고 한 가정이어도 하지요 하나님. 그걸 내가 딱 풀어버리니까 그때 뭔 사건이 일어난지 아세요? 우리 초창기부터 다녔던 사람들은 다 알지요. 어느 날 누가 나한테 저 이제 다른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어디 목사님 사모님들 성경 공부를 제가 이제 시켰어요. 매주 한 주에 한 번씩. 그랬는데 이제 방학을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방학이니까 맨날 내가 성경 공부만 그 사모님들 모아놓고 이제 성경 공부 한 몇십 명 모아놓고 했어요. 그러지 말고 누구 간증을 좀 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을 이만저만 한 곳에 있는데 당신이 참 그 당신 간증이 기가 막히요. 그러니까 나 따라서 간증을 좀 해주시오. 그래서 그 사람 간증을 하고 이제 사모님도 다 은혜 받고 이제 그날 잘 했어요. 그랬는데 혹시 만약을 몰라서 내가 그 사모님들이 사례비를 조금 주겠지만은 그래도 모른다 하고는 아마 한 2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제가 10만 원을 넣어 갖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차가 없으니까 우리 집 앞에까지 차를 태워다 줬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내가 그냥 집사님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다고 오늘 수고했다고 그러고 이제 봉투를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드려야지 뭔 소리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차가 있길래 차에다가 이제 던져두면서 집사님 정 주고 싶으면 나중에 100배로 갚어 그러고 웃으면서 이제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나 그 사람한테 교회 개척한단 말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한 사람 하나님이 오 목사가 내년에 개척을 한다. 너 100배로 갚은다 그랬지. 너 천만 원 헌금해라. 개척 헌금해라. 그래갖고는 나한테 전화갖고 계좌번호를 말하래. 10만 원 주고 천만 원 받은 사람이 나요. 여러분. 계좌번호를 말하래. 그래서 아니 그것이 뭔 일이야 도대체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러저러 했는데 그때 마침 자기가 필리핀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았는데 계약금이 천 몇백이었대. 그래서 그 천만 원을 나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500 보내고 저 사람이 300 보내고 어떤 사람이 1500 보내고 교회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분 돈이 4천 몇백인가 5천 가까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 예수가 내 구주고 주는 그리스도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은 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영혼육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몸과 마음과 내 삶 속에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개인은 개인대로 묶을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개인은 개인대로 내가 푼 것을 하나님이 또 인정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이 권세가 있어요. 성도의 권세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네가 매면 내가 맺게 네가 풀면 내가 풀게 그렇게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셔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셔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선포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님이 비로소 이 신앙 고백을 잊고 나니까 그 다음에 비로소 주님이 뭐예요?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았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하니까 안 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듣고 나니까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지금 살아가는 인생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영원히 살아갈 그 인생까지도 이 신앙 고백과 이 선포가 우리를 갖다가 그리 인도를 해줘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섰어요. 국민학교 졸업해야 중학교 가잖아요. 이 단계를 넘어서고 나니까 주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얘기해요.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예수를 붙들고 주여 그리마옵소서 붙들고 옛날 성경에 보면은 간하여 그랬어. 간하다라는 말이 엄청 꾸짖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아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이 아니고 붙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 막 몸을 흔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정신 나갔어요 하면서 지금 예수님한테 막 공격을 하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절대로 당신한테 있어서는 안 돼요. 베드로는 뭡니까? 잘나고 예수님이 지금 한가락 했을 때 자기는 그 옆에서 우의정하냐 좌의정하냐 지금 그거 꿈꾸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금방 바요나 시모나 네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너한테 이것을 계시해서 알게 하셨어 하고 막 뭐 권세를 줘갖고 막 메고 풀고 막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아니 십자가 지고 곧 죽었다 그러네요. 그것도 뭐 3일 만에 다시 또 살아난다 그러네. 그래 놓으니까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돼요. 막 몸을 흔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당신 정신 나갔어요? 왜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면서 이제 예수님 막 공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왜 이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곧 있다가 어디 가서 신나게 두드러 맞고 많이 두드러 맞아갖고 아마 거기서 죽을 것이오 그랬다 그래봐요. 그러면 지휘자님은 좀 안 친하니까 놔두고 김미숙 권사님이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70이 넘더니 이제 이상해지기 시작하네. 치매 초기 아니요 그러면서 막 나를 흔들어 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지만은 그 베드로의 인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른들은 인정막이란 말을 많이 해서 요즘은 그런 말을 안 써요. 옛날 저 처녀 때도 보면은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인정막이한테 속지 마. 인정막이한테 속지 마. 그 말 저 여러 번 들었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인간적인 인정을 막 사용해가지고 특히 정 많은 사람. 어떻게 그런다고 그럴 수 있냐 하고는 졸졸 따라가는 그 어리석은 사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인정이라는 것을 들이대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을 사탄이 하고 있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나가면은 결국에 와서 나중에 신앙이 파탄으로 가버려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었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여러분 잘해주고 못해주고 또 대개의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 자체가 내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고 오병이어 아이 느닷없이 그 벳세다 들판에서 낮은 점점 기울어지고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아이고 배는 쪼르륵 소리가 나는데 먹을 것은 없어. 아무리 둘러봐도 무슨 요즘 같은 식당이 있습니까? 슈퍼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배고파요. 예수님이 저 사람들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그중에서 계산 딱딱딱 잘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1,000원짜리 빵 쪼가리 하나씩만 준다 하더라도요. 딱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20데나리온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었습니까? 떡을 주었습니까? 그냥 알아서 각자 해결하라고 하세요. 그러죠. 그런데 그 안드레가 갖고 온 그 도시락, 쬐끄만 도시락, 그 도시락 5병 이어갖고 떡 쪼가리 5개, 물고기 2토막, 그걸 갖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떼내서 주니까 아이고 50명씩 100명씩 안철하니까 50명씩 100명씩 안치지요. 그래 놓으니까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손에서 끊임없이 떼어져 나오는 그 떡과 그 고기토막을 보고는 정말 발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다녔다니까요. 그날 그렇게 갖고 그 수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남는 조각이 12강조였어요. 그 뒷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또 찾아와요. 예수님 저 강 건너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막 어디로 갔냐고, 배는 한 척밖에 없는데 제자들 타고 왔는데 당신은 어디로 왔냐, 예수님은 물로 걸어왔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온 이유가 표적을 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어저께 먹었던 그 오병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인간은 계속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나한테 표적을 주라는 거예요. 나한테 표적을 주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기도에서 하나 해결됐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많이 해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응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한 번 응답받았다고 그것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파도가 한 번 오고 물러갔다고 끝나냐고요. 그 다음 파도가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긴 복음서 중에서 무엇을 우리한테 주님이 가르쳐 주겠습니까? 네가 살아가고 있는 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온다. 크고 작은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면은 너는 끝이 없다. 본질적인 문제를 붙잡아라. 본질적인 해결점을 찾아라. 본질적인 해결점은 바로 예수는 내 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바로 그 예수라는 것, 이것 하나를 붙잡고 살아갈 때 너한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를 못해.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뚫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베드로가 아이고 그거 하지 말아요, 그거 하지 말아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좌위정 우위정 하고 싶은데 지금 예수님이 뭐 돌아가셔요, 죽어요, 뭐 그것도 고난을 받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고 막죠.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하고 불렀던 그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금방 사탄으로 바뀝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람 일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 가운데서 항상 주님 앞에 고요히 앞에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온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되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첫째 일어나는 것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 그런데 여러분, 자기 부인이 죽기보다 어려워요. 자기 부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남편이 바람피고 집안 파탄내고 주식에 갖고 돈 엄청 잃어버렸다고 쳐요. 그 남편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 부인이 돼요? 저 남편이 저럴 수밖에 없도록 외롭고 힘들게 만들었던 바로 그것이 내 책임입니다 해지냐고.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진짜로 말 안 듣고 온 군데로 맨날 가출하면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네가 이렇게 된 것이 전부 이 엄마가 잘못했어다. 내가 바로 너에게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베풀어주지 못했고 끊임없이 너하고 네 동생하고 공부 잘한 네 동생하고 비교해서 내가 말했었고 이것이 바로 나 때문이었다. 이 내 부인이 되냐고요. 내 부인이. 이 자기 부인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니까요.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잘하는 말이 있죠.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이 바람나갔고 나가버려갖고 이 여자가 전업주부 하다가 갑자기 돈 안 줘 남편이. 그래 놓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구르트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돌리고 와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 가을이었는데 딱 몰래 와갖고 자기 가을 옷 싹 갖고 갔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현실 앞에 이기는 장사 없어요. 자기는 그거 해갖고 죽었다고 몇십만 원 벌어서 애기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행여나 그래도 인간이니까 지가 돈인 봉투라도 좀 놔두고 갔을까 하고 막 찾아봐도 돈 봉투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욕이 납니까? 거기서 내 부인이 돼야요? 저 천하에 죽을 놈, 뭐든, 저런 천하에 못된 놈, 저거는 뭐 죽어도 열두 번 죽어야 되고 막 그래야 맞지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그날 자기가 봤던 큐티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성령께서 무슨 생각을 줘요? 이건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을 곧 지나간다. 가을 곧 지나간다. 그 사람도 너 없는 시간 틈타서 오느라고 자기까지는 엿보고 하다가 이 마누라 나가는 거 보고 몰래 와가지고 그거 또 살살살살 뒤져갖고 훔쳐갔겠지요? 그러는데 가을 곧 지나간다. 그러면 겨울에 또 옷 가지러 올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남편 겨울 옷을 챙겼어. 그래서 털 것 털고 다릴 것 다리고 그래갖고 막 문 열면 보이는 데다가 탁 놔뒀다는 거. 이것이 자기 부인이요. 여러분 이게 되냐고요? 돼. 절대로 못해요. 우리는 차라리 죽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언제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의 마음을 줄 때 그게 가능해요. 이 여자가 처음에는 이 남편 죽이고 싶었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을 곧 지나간다. 참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면요. 얼마나 젠틀한지 몰라.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답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그 자리에서 녹여버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가을 곧 지나간다. 저 남자도 너 없을 때 오니라고 한참 눈치 보다가 와갖고 정신없이 갖고 갔다. 그러면서 겨울옷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안 되니 십자가가 져지냐고. 안 지지요. 내 부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은 뭐예요? 내 죄를 보게 해요. 성령은 내 죄를 봐. 사탄은 남의 죄를 봐. 너무나도 합당해. 이 여자가 여기서 그 남편 죽으라고 욕해도 모두가 다 욕할 만하지 당신 고생해 할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내 죄를 보기하고 사탄은 남의 죄를 보기한다. 자기 부인이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쳐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요구르트 우유 열심히 돌려도 그것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남편이 저대로 계속 멀어져 버린다면 저 사람은 이제 저 영혼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그 남편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그것이 내 십자가예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인가? 두 번째, 그것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내 죄를 대신하고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째요? 나를 통해서 전에 나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주님이 끝내지 않습니다. 17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이 제자들한테 확실하게 이걸 더 심어주고 싶었어. 변화산의 대표 제자 세 명 데리고 예수님이 가지요. 그랬더니 옷이 사람의 손으로 빨래해서 그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옷이 완전 엄청난 광채 속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더니 엘리야하고 모세가 와가지고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낙원에 있어. 이거 보면서 뭐예요? 아, 사람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낙원과 음부로 갈라져요. 오늘 내가 죽었다 그러면 낙원과 음부로 갈라져요. 하나님이 낙원에 데려가면 나는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 낙원에 있는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을 수종을 들면서 섬기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별세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주고 죽을 것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막 바리새인들이 고소하고 뭐 본디오 빌라도가 사인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됐다라고 생각하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내가 자발적으로 지는 십자가라 그랬어요. 쟤네들이 고소하고 쟤네들이 사형 언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다가 아니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인간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보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대목,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아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의식이 아직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별세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고 격려. 그러니까 천상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 지는 이 사건을 놓고 지상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가지만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어떤 말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너희들의 구세주가 된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인자가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까지 말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까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재림까지를 내 모든 삶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것을 내 입술로 선포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제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로 예수한테 시시때때로 한 번씩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은 쉽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고백하는 장소예요. 예루살렘은 내가 죽는 장소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장소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고백이 있었다면 이 세상을 향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그 고백이 있었다면 이제는 나는 어디로 자연히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기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니까 고백까지는 한다고. 예수가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돌아가셨지. 할렐루야지. 그것이 주님의 은혜지. 거기까지는 잘해요. 배워갖고. 그런데 무엇이 안 됩니까? 자기 부인이 안 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모 교회 집사님처럼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에게 내가 굴복해야 되겠다고 할 때 이것이 겸손이에요. 내 생각은 A지만은 성령님이 B라고 하면 주님 제가 B를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입증하는 것이죠. 내가 A니까 주님이 B여도 기어이 돌려서 주님도 A라고 하세요. 갈 길이 멀었어요. 그 사람들은 갈 길이 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왜 오셨는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정말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날마다 날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고요. 말씀이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리지 말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의 인도대로 가을 곧 지나간다 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나에게 세미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인격과 온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따라가면서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중간중간에 내가 너한테 누구냐 하고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은 곧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그 대답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곳에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진지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이 내 구주인 것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어질 때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권세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